모두가 별을 세고, 모두가 목표를 던지고, 모두가 존재의 이유를 찾는데 별과 별 사이의 어둠을 본다면 무엇을 보는 걸까요? 이유가 아니라 존재를 보면서 살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? 참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습니다. 그 별과 별 사이를 어둠을 보다. 예. 그래서 언론인의 시선이 머물러들 곳이 가끔 우리 참 이 스포트라이트 된 것들만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? 예. 기자들 거기. 우주 전체는 어둠으로 돼 있고 거기 별이 좀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듯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밑에서 자기를 깎아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.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땀을 나름대로 편하게 가지고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건데 그 매니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는 사실은 언론의 사명이나 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. 저 최근에 하도 이 방송에 자주 나오셔서 은퇴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의 의미를 요새 좀 알긴 알겠고 잘 삭힌 홍어가 한 마리 생장했다 뭐 이런 정도가 어떻겠냐 뭐 농담으로 그랬었는데 네네. 언론 기자 생활 35년 하셨다고 35년 이제 7개월 하고 끝나는 거죠. 네. 제가 막 입사했을 때입니다만은 83년 가을에 월요특집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. 월요특집? 예. 전화 참여 프로그램? 예. 아. 청취자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. 하고. 예. 세상 이야기를 청취자들한테 또 이슈로 전해주고.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사고가 많이 벌어지죠. 예를 들면 뭐,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뉴스라든가 이런 발언이 나가서 이제. 또 뭐, 제작진이 또 다 바뀌고. 그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. 보도기능을 법으로 빼앗긴 언론사가 언론 탄압을 주제로 잡아서 특집방송 2시간을 하려니까. 네. 사실 위험한 주제죠. 그런데 제가 이제 리포트를 한 20분 정도 하고 그 리포트를 듣고 이제 흥분한 이제 청취자들이 전화를 거는 건데 시민 한 분이 전화를 거셨는데 땡전, 그러니까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뉴스.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영국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오늘 오후 특별기편으로 아 그따위 저거는 잘못하면 심의에 걸리겠는데 라고 긴장하는 순간 그런 뉴스는 할 필요가 없다 그까지 얘기하시더니 전두환 정권은 곧 패망할 것이다. 다들 용기를 내라. 아, 거기까지 이렇게까지 나가는 바람에 이제 사달이 벌어졌죠. 뭐 생방송으로다. 그래서 그 증거를 감추려고 네.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아, 그 몇 분 사이인데도 벌써 원본을 제출하시오. 아, 내일은 아마 남산에 끌려가든지 바로 구속이 되겠구나 네네.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는 방송 마이크 앞에 세우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번은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죠. 그래서 그 두 시간이 당시는 좀 해방구 비슷한 시간이었어요. 그렇겠네요. 네. 네. 전국의 청취자들 중에 뭐 공무원들이 두 시에 점심 먹고 몰래 옥상이나 보일러실 가서 라디오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. 네. 이 시간에 탈이 좀 많았기 때문에 송건호 선생님이나 김중배 선배님이나 많이들 도와주셨죠. 네. 네. 사실은 잘 들리지 않는 라디오 채널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몸부림치면서 매일을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그 절박함 속에서 이렇게 싸웠어야만 했는가라는 문제를 가끔은 생각해 보는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치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. 내가 만약에 슬쩍 피하면 뒤에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저 사람들한테 들은 그 억울한 이야기를 내가 오늘 보도 못하면 누군가 보도를 안 해줄 거니까 물러설 자리가 없는 거죠. 결국 제가 늘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그 소외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게 된 거죠. 그랬던 것이 아마 지금 그런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됐던 것 같고
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. 제가 그때 한번 날짜를 한번 찾아보니까요. 2011년 9월이었던 걸. 9월이에요? 예, 9월이었습니다. 아, 아. 제가 연락드렸던 게 9월이었습니다. 뉴스타파 얘기를 그때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. 해직 언론인들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할 건데 같이 해줄 수 있겠습니까? 박 기자는 해직 기자들의 한풀이 같은 그런 거 말고 네. 현직들도 한번 참여를 해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의 언론을 만들어 보고 싶다. 그래서 네, 예. 아, 그래 보십시다. 의기투합했던 거죠. 네. 칼럼 하셨지 않습니까? 예, 예. 지금 이제 이런 상황도 아니죠? 그렇죠. 빛이죠. 이거보다도 예, 더 어둡고 그때는 어두웠죠. 예, 예. 더 이거보다 더 어두웠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제가 기억나는 칼럼이 석가 세존이 이제 그 끄지 못한 예. 어떤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이야기였잖아요. 그래서 권력자들을 귀찮게 하는 저 불꽃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난해서 등불을 밝힐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몇 날 며칠 품을 팔고 먹을 것을 못 먹어가면서 조그마한 등잔불을 밝혔습니다. 왕이 밝힌 거, 고관 대작들이 밝힌 거, 부자들이 밝힌 거 모든 불이 다 꺼졌습니다. 그런데 조그마한 등잔불 하나가 꺼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. 저 불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일생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내가 힘으로 끈단 말이냐.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저 불꽃은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인간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. 그 칼럼 제목이요. 인간의 존엄은 꺼지지 않는다. 꺼지지 않는다. 인간의 존엄은 꺼지지 않는다. 그래. 뭐 몇 가지 이제 제목들은 막 기억이 나요.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이름은 오늘. 끊임없이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. 보살핌이 있으셨고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채찍을 가하는 청량제였습니다. 요즘 말 들어 사이다라고. 사이다? 진짜로. 그때 이제 뉴스타파가 처음 이제 시즌1 때 한번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떻겠냐 이런 예.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. 그 뉴스타파가 언론노조에 빌려 쓰던 그 반 사무실 반 창고 같은 그곳도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. 얘기 들었고 뭐 좀 이렇게 갈 곳 없어 했고 아 그때 떠오른 생각이 그 매체들을 한 곳에 모으면 어떻게 될까? 어느 하나의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그 모든 트렌드를 다 섭렵하고 거기에 깊이까지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. 언론사들끼리의 협력도 첫 번째 과제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을 빨리 끌어들일 수 있는 체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하더라도 이제는 시민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시민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 시민으로 시민들이 모두 환골탈태해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세계를 묶어내는 작업이 이제 제일 필요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십시일반해서 버티게 해주는 거죠. 뉴스타파가 뭔가를 시작한다면 나는 새로운 독립 미디어들의 인큐베이터 노릇도 해줄 수 있다. 네. 예, 그래서 스튜디오도 빌려주고 어떤 장비도 함께 쓸 수 있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예, 같은데요. 그렇게 생각을 네. 해보죠. 네, 네.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만드는 저널리즘의 어떤 좌표가 분명히 기왕이면 레거시 미디어보다 저 앞에 네. 항상 이렇게 딱 찍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정말 네, 명심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지켜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람으로 산다는 건 사람들 속을 누비는 것입니다.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다가가 공명에 함께 울리는 것입니다. 누가 지도자가 되려면 더 많은 사람들 속을 더 속속들이 누비며 울려야 합니다.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.